속보입니다. 현재 중국 남부와 중부 일부 지역에서는 보름 이상 폭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쯔강의 수위가 홍수 경보선을 넘어섰으며 안후이성에서는 8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폭우로 후베이, 안후이, 장시, 후난 등 9개 성에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폭우는 양쯔강 유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양쯔강 중하류의 수압을 완화하기 위해 산샤댐이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산샤댐은 초당 2만 4천 세제곱미터의 물이 방류를 하던 중에 홍수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 방류량을 초당 1만 4천 세제곱미터로 줄였습니다. 산샤댐의 방류는 서호와 퉁찡오의 수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호는 항저우에 위치한 유명한 호수로 지역 내 폭우로 인해 수위가 상승하고 있으며 둥띵호는 양쯔강의 주요 지류에 위치해 있어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여 주변 지역이 침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호와 둥띵호 주변 지역 주민들은 긴급 대피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시안에서는 지하철 8호선 공사 중 지반 약화와 지하수 유입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7월 1일 오전 8시 공사 현장에서 지하수가 모래와 함께 솟아오르며 노면이 내려앉았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중국 시안 당국은 최근 폭우로 인한 지반 약화가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양쯔강 유역 전체가 홍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둥띵호와 같은 대규모 호수의 수위 상승이 홍수 피해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산샤댐과 함께 서호 및 둥띵호 주변 지역의 수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홍수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쯔강 중하류의 51기 하천에서 경계 수위를 초과하는 홍수가 발생하여 연안 항만이 폐쇄되고 선박 운항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각지에 저수지와 농경지에 물이 가득 차오르며 홍수 방지를 위한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서남부 충칭시에서는 이른 아침 한적한 골목길을 걸어 학교로 향하던 소녀가 갑자기 땅 속으로 사라지는 충격적인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녹화가 되었습니다. 바로 보행로 한복판에 열려있는 맨홀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이 지역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 지반이 약화되면서 한밤중 수압을 견디지 못한 맨홀 뚜껑이 덜컹 열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소녀는 깊은 맨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행히도 인근 주민들이 이를 목격하고 신속하게 달려와 소녀를 구해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중국 내 폭우로 인한 지반 약화와 도시 인프라의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반 약화로 인해 도심 내 맨홀과 같은 시설물들이 더 많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욱 철저한 점검과 예방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